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여전히 따르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역사의 거목이시다 보니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과 한번 더의 통일, 그리고 정치적인 말씀만 하신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간직하며 실천해야 할 인생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인생 조언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일러주는 인생 조언.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부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 달려 있다. 백범 김구.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